지역이 이 사라져가는 식재료가 꽤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왜 그래? 죄송합니다. 왜? 머리. 잠깐만, 내가 비켜봐. 진짜? 저거 보리. 진짜? 저거 보리. 아. 저 그 머리 삐인 줄 알았어요. 요즘 새로 나온 머리 삐는 게 따라 있습니다. 땡이잖아. 우와. 자, 여러분 지금 막 전라도를 느낄 수 있는 제주 추자도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식재료를 찾으러 갈 거거든요. 식재료에 대한 힌트를, 숫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11. 11이에요? 11은 그 옛날 분데스리가의 차범근 선수의 등번호가 11이었는데. 11. 궁금하시죠? 일일이 찾아보러 오는 거? 일일이? 11. 그러니까 우리는 식재료의 힌트를 저렇게 숫자로 줘.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하나밖에 없고 150이다 그러면 150kg. 그다음에 뭐 힌트거든. 이 식재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 11명밖에 없다는 거야, 주자들. 예? 그지? 없고요. 네, 11명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은 사라진 식재료보다 제철 식재료를 찾아다니거든요. 여기까지 멀리 왔잖아. 네. 오늘 식재료가 11가지야. 11가지나 되는 거야. 그걸 다 찾아다니는데요? 다 찾아다니는데 그걸 한 곳에 모아놨겠지 뭐. 곧 11시니까 11시에 밥 먹지 않을까요? 진짜 11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11시인데? 네. 아니,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셔야 되죠. 아, 정말? 11시네 그럼? 11분 걸어가야 돼. 일단은 찾으러 갑니다. 아유, 또 가시죠. 11분 걸어서 11분? 네, 가시죠. 도끼가 좋아하는 거.